여러분, 세상에는 여자의 마음을 홀리듯 끌어당기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여자의 시선을 사로잡고 그 옆에만 있어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와 반대로 열심히 노력해도 관심 한번 못 받아보고 대화를 나눠도 깊게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차이는 과연 어디서 올까요? 우리는 흔히 여자가 좋아하는 남자의 조건으로 돈, 외모, 능력 같은 것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습니다. 여자가 사랑에 빠지는 본질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자를 끌어당기는 남자가 갖춰야 할 10가지 능력에 대해 파헤치고 실제로 이런 능력을 가진 남자들의 사례를 통해 어떻게 여자를 매혹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매력의 핵심은 무엇인지 살펴보려 합니다. 당신이 진짜로 여자들의 마음을 끌고 싶다면 지금부터 소개하는 능력들을 이해하고 스스로를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수려한 외모, 첫인상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첫인상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인상은 사실상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의 50% 이상을 결정하는데요. 그래서 남자들은 흔히 잘생긴 얼굴이 여자들에게 가장 큰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잘생긴 얼굴은 물론 도움이 되지만 수려한 외모는 단순한 얼굴의 잘생김이 아니라 깔끔함과 호감형의 이미지까지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깔끔한 헤어스타일, 자신의 체형에 맞는 옷차림, 청결한 인상 등은 그 사람이 본인에게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를 보여줍니다. 여자들은 외모 자체보다는 이런 세심함과 깔끔함에서 매력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자신의 외모를 가꾸고 스타일링에 시간을 들인다면 당신의 첫인상은 확실히 좋아질 것입니다. 2. 능력. 사회적으로 성공한 남자는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남자,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남자는 분명 여자의 눈길을 끕니다. 능력 있는 남자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컨트롤할 줄 알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자들이 이런 남자에게 끌리는 이유는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남자는 문제를 해결하고 주변을 책임지며 안정감과 신뢰를 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 여성이 데이트를 하면서 어떤 남자가 그의 꿈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일하는 모습을 본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남자는 자신을 위해서뿐 아니라 여자에게도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사람임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능력이란 꿈과 목표를 꾸준히 추구하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3. 모성애를 자극하는 남자. 왠지 챙겨주고 싶고 보호해주고 싶은 남자. 모성애를 자극하는 남자란 쉽게 말해 약간 덤벙대거나 허술한 면이 있어 왠지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남자를 의미합니다. 이런 남자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인간적으로 다가오고 약한 면을 보여주면서 여자의 보호 본능을 자극합니다. 일례로 데이트 중에 잔실수를 자주 하는 남자, 왠지 챙겨주고 싶게 만드는 약간 어리숙한 면을 가진 남자에게 여자들은 무심코 어휴, 정말 이 사람은 내가 없으면 어떻게 살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여자의 모성애를 자극하는 남자들은 순수함과 허술함을 적절히 갖춘 경우가 많습니다. 4. 아빠처럼 기대고 싶은 남자. 따뜻하고 포근한 품을 가진 남자. 여자는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빠처럼 따뜻하게 감싸주고 보호해주는 남자에게 크게 끌리게 됩니다. 이런 남자는 여자가 힘들 때 그 감정을 받아주고 위로해주며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사람입니다. 여자는 어떤 순간에 이런 아빠 같은 남자에게 끌릴까요? 직장에서 힘들게 일하고 스트레스를 받은 여자가 이런 남자와 함께 있을 때면 말없이 어깨를 감싸주거나 힘들었겠다는 한마디 말로 그녀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여자는 사랑을 통해 안정감과 따뜻함을 찾고 싶어 하며 이런 면에서 아빠 같은 남자에게 쉽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5. 똑똑한 남자. 지적 매력이 빛나는 남자. 지식과 지혜는 언제나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지적으로 뛰어난 남자, 자기만의 전문 분야를 가지고 있고 그 분야에서 존경받는 남자는 주변 사람들에게 쉽게 인정을 받고 존경심을 일으킵니다. 이런 남자는 대화에서도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여자가 궁금한 것을 물어보면 명확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남자가 책을 많이 읽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여자는 그와 대화하면서 매번 새로운 것을 배우고 흥미를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지적으로 매력 있는 남자는 여자에게 신선한 자극을 주고 동시에 그 지식을 나눌 때의 자신감이 상대방을 매혹시킵니다. 6. 남자다운 매력, 근육질 몸매, 큰 키, 넓은 어깨. 남성적인 매력은 단순히 잘생긴 것과는 다릅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으며 운동으로 다져진 근육질의 몸매는 남자의 남성다움을 극대화합니다. 이는 여자가 본능적으로 느끼는 매력 중 하나로 이런 남자는 여자가 보호받는 느낌을 주고 강한 남성적인 이미지를 줍니다. 사례를 들어보자면 한 남자가 여자와 함께 있을 때 무거운 짐을 가볍게 들어주거나 운동을 통해 단련된 몸을 보일 때 여자는 그 남자의 남성다움의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런 매력은 본능적인 것이기 때문에 노력으로 단련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7. 신뢰감을 주는 남자, 책임감 있고 성실한 남자. 여자가 남자에게 바라는 것 중 하나는 신뢰감입니다. 신뢰감이란 성실함, 책임감, 약속을 잘 지키는 태도 등에서 나옵니다. 이런 남자는 여자가 어떤 상황에서도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존재로 여겨지며 함께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파트너로 인식됩니다. 한 예로 약속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고 항상 여자와의 약속을 먼저 생각하는 남자라면 여자는 그 남자에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신뢰감은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8. 유쾌한 남자, 함께 있으면 즐거운 남자. 유쾌함은 남녀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긍정적이고 재밌는 성격의 남자는 여자의 일상을 밝게 만들어주고 함께 있을 때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여자는 웃음이 많은 남자에게 매력을 느끼고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끌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데이트 중에 재치 있는 농담을 던져서 여자를 웃게 만들거나 긍정적인 태도로 힘든 상황을 극복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면 여자는 그 남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워집니다. 유쾌한 남자는 단순히 웃음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줍니다. 9. 열정적인 남자, 자신만의 꿈과 목표에 몰두하는 남자. 열정은 상대방을 매혹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신의 일, 취미, 목표에 열정적으로 몰두하는 남자는 그 자체로 에너지가 넘치고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열정은 그 사람의 삶에 대한 자세를 보여주고 그 자체가 여자에게 큰 매력을 느끼게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좋아하는 스포츠나 음악, 예술에 열정을 쏟는 남자의 이야기를 들으면 여자는 그 열정에 자연스럽게 끌립니다. 10. 존경심을 불러일으키는 남자, 인간적인 면모와 도덕적인 가치관. 여자들은 도덕적이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남자에게 깊은 존경심을 느낍니다. 존경심은 단순히 외적인 매력이나 사회적 성공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이고 인간적인 면모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타인에게 배려심 깊게 행동하는 남자는 그 자체로 여자의 신뢰와 존경을 얻습니다. 예를 들어 한 남자가 길에서 쓰러진 노인을 도와주거나 친구나 동료들에게 진심으로 조언하고 도와주는 모습을 볼 때 여자들은 그 남자에게 깊은 신뢰와 존경심을 갖게 됩니다. 존경심은 오랜 관계를 지속하는 데 있어서 핵심 요소 중 하나로 그 남자가 가진 도덕적 가치와 인간적인 매력이 여자의 마음에 큰 감동을 줍니다. 보너스, 괜히 끌리는 남자, 설명할 수 없는 매력의 소유자. 이 세상의 모든 매력이 설명 가능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딱히 잘생기지 않았는데도,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도, 사회적 성공을 이룬 것도 아닌데도 왠지 모르게 끌리는 매력을 가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남자들은 종종 주변에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형성하거나 특별한 아우라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괜히 끌리는 남자는 종종 언행, 분위기, 미묘한 자신감 같은 작지만 중요한 요소들로 여자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예를 들어 무심하게 내뱉는 한마디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거나 태도 자체가 평범하지 않은 특별한 느낌을 준다면 그 매력은 쉽게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 됩니다. 연애 전문가의 조언, 10가지 능력의 조합, 그리고 당신만의 매력을 만들어라. 결론적으로
위에서 소개한 10가지 능력은 각각 다른 매력 포인트로 작용하며 이 중 몇 가지를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여자의 마음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능력을 다 갖출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맞는 몇 가지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신의 강점을 파악하라. 먼저 자신이 이미 가진 매력 포인트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수려한 외모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더 가꾸고 지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매력을 더욱 부각시킬 수 있는 대화 방법과 지식을 강화하세요. 끊임없이 발전하라. 매력은 만들어가는 것이고 노력과 발전의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통해 남자다운 매력을 키울 수 있고 책을 많이 읽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 지적인 매력을 갖출 수도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일에 몰두하거나 성실한 태도로 신뢰감을 쌓는 것도 모두 노력에 의해 가능한 일입니다. 여자를 진정으로 이해하라. 무엇보다도 여자의 마음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그녀가 원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여자는 유쾌한 남자와 함께하는 시간을 좋아하지만 어떤 여자는 신뢰할 수 있는 남자를 찾습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그에 맞는 매력을 발휘한다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행동하라. 때때로 여자들은 너무 과장되거나 인위적인 모습을 불편하게 느낍니다. 본인의 강점을 의식하면서도 그것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매력을 억지로 포장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매력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상대방에게 공감하고 배려하라. 매력은 결국 관계에서의 교감과 배려에서 나옵니다.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마음을 헤아려주고 이해하려는 태도는 그 어떤 매력보다 큰 감동을 줍니다. 여자들은 자신을 이해해주고 감정을 공감해주는 남자에게 쉽게 마음을 열고 의지하게 됩니다. 사랑의 공식은 없다. 그러나 끌림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 말할 때 그저 운이나 타이밍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에도 노력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운이 좋아서 사랑을 얻는 경우도 있지만 스스로를 매력적으로 가꾸고 발전시킨다면 당신에게 더 많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위에서 소개한 10가지 능력 중 몇 가지를 갖추고 발전시켜 나간다면 당신은 분명 여자들의 마음을 끌어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연애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교감하는 예술입니다. 당신만의 매력을 찾아내고 그것을 더욱 빛나게 만든다면 당신은 사랑의 무대에서 빛나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행동입니다. 오늘부터 작게라도 당신의 매력을 하나씩 발전시켜 보세요. 외모를 가꾸는 것부터 새로운 지식을 쌓는 것, 운동을 통해 남자다운 매력을 키우는 것,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이 노력들이 모여서 당신을 더욱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며 여자들은 당신에게 자연스럽게 끌려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중년 연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론은 충분히 알았으니 실천할 시간입니다. 샤워 후에는 상쾌한 샤워, 코롱을 뿌리고 은은한 향수로 매력을 더해보세요. 다우니로 깔끔하게 세탁한 옷과 손톱, 코털까지 완벽하게 정리해준다면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매력적인 만남을 향해 당당하게 출동해보세요. 여러분의 중년 연애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댓글로 시청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라고 남겨주시면 앞으로의 모든 일이 술술 풀리실 거예요. 혹시 댓글을 안 남기시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질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참고로 이번 영상은 최신형 노트북으로 제작되었다는 점 잊지 마세요.